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위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이 이번 3분기에는 70조 원대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 전망치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부분의 증권사가 현재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을 16조 원대 이상으로 올려잡은 상황입니다. 일단 세계 반도체 제조사 중에서는 3, 4분기 실적이 가장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의 전망이 두 달 만에 6% 넘게 상향 조정됐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도 눈에 띕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5거래 연속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9월 한 달 동안 1조 1,300억 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디램 현물 가격의 하락세는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반등은 힘들 수도 있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까지 함께 나온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인데요. 일단 주가 전망에 대한 양극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단 3분기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3분기 전체 매출 같은 경우에는 11조 9천억 원대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넘게 성장한 4조 원대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주가의 흐름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일단 6개월 전에 SK 하이닉스는 15만 5천 원대를 찍고 최근 들어서 10만 원대가 한번 깨졌다가 최근 들어서는 10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횡보 중인 상황인데요. 52주 신고가 대비해서는 28% 넘게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무디스는 최근에 SK 하이닉스의 신용 등급을 부정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인텔의 낸드 플래시 M&A와 관련해서는 중국 쪽에서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실망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램 업황에 따라서 전문가별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 상황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차입니다.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연휴 사이에요. 이 한국 신용평가 측에서 익스포저가 높아도 이 수소차 상용화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최근에 현대차는 2040년까지 수소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좀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단순히 탈내연기관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산업 변화를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수소를 이용해서 트레일러와 드론을 개발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특히나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를 한 상황인데 2030년까지 현대차 측에서는 수소와 관련해서 11조 원 넘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호재성 이슈는 많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이 네이버 임원의 6명이 주가가 급락 후에 주가를 주식을 250조가량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득 단가는 39만 1,500원 사이에서 41만 1,500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규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던 이 시점에서 주가를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낙폭이 더 큰 경쟁사인 카카오의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임원이 없었다라는 부분도 현재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독점 논란을 먼저 빚으면서 잡음 최소화에 집중했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사업 자체에도 좀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가 주력 중인 이 쇼핑 사업의 경우에는 수익이 수수료가 아니라 이 광고 수익이 주된 비즈니스 모델이다라는 평가로 주가의 반등 모멘텀이 굉장히 분명한 상황이다라는 이 증권사의 코멘트까지 함께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